출연했다는 생각도 왔는데 네. 가까이 천호 형 갖고 있어요. 정말 미쳤군요. 네, 네, 저는 순간이동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순간이동의 능력을 갖고 있고, 저희가 수호 형은 물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물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그건 초능력이지. 물을 잘 자대로 다음에 1리터는 5초 안에 이런 곳에서 다음 시대에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 백현 형은 빛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빛을 다스려요? 네. 아, 여기서 너무 환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다음에 집에서 불을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찬현 형은 네. 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 불, 불.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디오 형은 야수인도 갖고 있고요. 야수?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태현이는 기타. 바람을 지나야 돼. 본인들끼리도 누가 뭔지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밥 어떻게 노는 거예요? 진짜 오래됐어. 오늘 또 엑소케이는 저희 컨텐츠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뭐 개인이라도 좀 이렇게 와서 하나씩 선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비트박스와 본인 이름을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엑소케이 찬혁이고요. 제가 비트박스와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멋있고 귀여운 춤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비트박스와 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거였군요. 디오? 디오? 네, 알겠습니다. 오광록 선배 보살이잖아. 자신있다. 네, 그럼 제가 오광록 선배님 선배 보살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춥다. 춥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죠? 힘의 능력을. 힘의 능력. 느껴지네요. 시작하고. 우리 백현군은 환희 선배 보살? 네. 오. 정말. 조금 괜찮아요. 이 형님도 길게 했고요. 우리도 긴 건 말하잖아요. 네, 제 볼게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너를 잘했어요. 여기까지 말할게. 네? 아니,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우주에서도 외계 소년들입니다. 지정신은 아닌 것 같고요. 스케줄 끝나면 바로 또 순간이동을 해서 외계로 넘어갑니다. 너무너무나 잘생긴 친구들이고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신 아이돌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